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원익 QNC라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이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이 석영 제품, 우리가 흔히 이제 커츠웨어라고 하는데요. 이 커츠와 그리고 산업용 이 세라믹 제조 업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의 이 85% 이상이 이 쿼츠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쿼츠웨어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 반도체용 그 석영유리인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뭐 산화라든가 그다음에 확산, 식각, 뭐 이온 주입 이런 화학 증착 공정에서 이 웨이퍼를 좀 불순물로부터 이 보호하는 그리고 이송하는 용기로 이제 좀 사용되는 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쿼츠와 관련돼서 이제 해외 11개 종속 기업을 좀 포함을 하고 있고, 이 세라믹 부분 이제 1개 종속 기업을 포함하면서 좀 수직 계열화를 해둔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이 6월에 그 2020년도에 이 미국 반도체형 좀 소재 전문 기업인 이 모멘티브의 이 쿼츠와 세라믹 부분 이 4개사를 최종 이제 인수를 했고, 최근 6월에 이 종속회사인 이 모멘티브가 일본의 이 웨이퍼 제조용 이 석영 도가니 업체 이 코어스텍 나가사키 코퍼레이션 인수를 결정을 했는데요. 약 2,252억 원을 들여서 이제 10월 1일에 취득 예정이고 이 지분 100% 취득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조금 볼 때 아무래도 이 실적 부분이 이 하반기에 다시 올라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 이제 좀 유수 장비사들과 어느 정도 연계된 이 사업 구축으로 이제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회사고, 그 높은 평가나 이 고객사들로부터 꽤 높은 평가와 이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집중을 해야 되고, 주로 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뭐 TSMC 등등 각국에 이제 위치한 종속기업에서 이제 납품 고객사들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으로 이 반도체용 쿼츠웨어는 이 제조 공정별로 이 라이프 사이클이 1개월에서 이 36개월의 이 다양한 소모품으로서 이제 웨이퍼 생산량이나 이 신규 라인 증설에 좀 따라서 수요가 결정되고, 이 전방에 이제 반도체 이 산업 발전에 따라 좀 증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소모품 제품 특성상 꾸준히 이제 어떤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점이 우리가 이제 장점이고, 이 부분에서 실적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용 이 반도체 좀 수요 부족에 따른 이 반도체 제조사들의 이제 투자가 조금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매출액 역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전체적인 실적 우상향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주춤했던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 나노 경쟁으로 이제 소모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 우상향에 우리가 이 주가 역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좀 수반하고 있다. 하반기 고객사들이 다시금 이런 좀 공장이라든가 새로운 이제 가동 확대, 이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원익 QNC 그리고 특히 캐파 증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 회사의 어떤 이 가치가 훼손된 거라기보다는 시장 영향에 따른 이 단순한 좀 가격 조정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에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금 좀 땅바닥을 좀 만들어가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구간 뭐 27,000원 밑으로 우리가 조금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면 이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손절가는 2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2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원익 퀸시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